햇살 음악 공방. 매주 수요일엔 음악가들이 직접 만든 음악과 함께하는 햇살 음악 공방이 열립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음악가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방지기 타악 연주가 민영치님이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상하게 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처음에 음악이 바뀌었네요. 아, 그래요? 네. 그걸 또 캐치하셨군요. 그러니까 언제 음악 공방 할지 좀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 못 뵌 동안 어떻게 좀 지내셨는지 근황이 또 궁금하네요. 7월 달에는 좀 해외를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요. 네. 8월 달에는 좀 여유가 있어서 평소에 못하는 일들을 뭐 사람 만나고 뭐 좀 집안일 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아, 일본도 갔다 오시고요? 예, 예. 많이 덥죠, 거기도? 거기는 이제 가지 말아야죠, 지금. 아, 너무 더워서. 여기서 한 10m를 못 걸어요. 너무 뜨거워서요. 그 정도예요? 네, 네. 자, 그러나 이제 뭐 여름도 거의 이제 끝나가고 네. 가을이 드디어 우리 앞에 이제 다가왔는데 네. 올 여름을 이렇게 좀 돌이켜 보면은 어떠세요? 많은 또 일들과 추억들이 있으셨을까요? 올 여름은 그냥 하나만 더웠어요. 아, 더운 거 말고는 네. 기억이 잘 안 나시는군요. 아, 너무 더워서 특히 일본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뭐 도쿄, 오사카, 시즈오카 다 덥더라고요. 근데 서울에 돌아와도 덥고. 서울도 덥죠. 지금도 낮에는 덥더라고요. 그렇죠. 걸어다니면 조금 힘들더라고요. 네, 지구가 역시. 근데 그러면 겨울이 따뜻하면 좋은데 겨울은 춥고. 겨울은 또 많이 춥죠. 이게 참 좋은 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힘들어요. 저는. 날씨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여름에 좀 기억나는 뭐 공연이라든가 또 뭐 활동 작품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번 주에 저는 장구를 치면서도 곡을 좀 쓰잖아요. 그래서 2014년도에 아창제라는 그 대회인가 축제에 선정된 적이 있어서요. 있어서 그 세미나 같은 모임이 있었어요. 아창제 모임이 네네. 있었는데 작곡가 여러분들하고 아침부터 한 뭐 6시쯤까지 오후 6시쯤까지 그냥 토론을 하고 왔어요. 근데 그게 참 그 평소에 제가 안 하는 일이라서 그러니까 음악을 저는 감성적으로 만들었지만 그분들은 머리를 잘 쓰셔서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도 말할 수가 있고 설명해 할 수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배우고 왔어요. 아, 저도 이걸 많이 공부해야 되는구나. 언제까지나 이게 뭐 직감적으로 네네네. 음악만 하지 말고 입으로도 설명할 줄 알아야 되고. 맞아요. 그런 것도 중요해요. 네네. 그런 분들하고 조금 만나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기 저랑 조금씩 나눠야 됩니다. 저는 이제 설명을 어디 사라고 하면 잘할 수 있는데 깊이가 없어서 아니 무슨 우리 민영치님하고 조금씩 나눠서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하여튼 뭐 예술 작품을 하든 어떤 작품을 하든간에 뭐 이렇게 배우고 공부해야 될 것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끝이 계속, 없어요. 예 이렇게 우리 명인도 공부할 게 많으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아, 네. 자, 우리 민영치님의 새 앨범에 담긴 새로운 음악들을 지난 시간에 이제 만나봤었는데 새 앨범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차차차차. 네. 조금씩. 네. 근데 또 더 열심히 해봐야죠. 네. 제가 뭐 이렇게 홍보할 시간이 없어서 좀 본격적으로는 다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제 가장 가까운 분들은 이제 뭔가 얘기를 해주실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가장 가까운 분들. 예, 예, 반응이 어떻던가요? 새롭다. 그리고 그 유튜브에 동영상도 있어요. 유튜브에 반짝반짝하다. 반짝반짝하다. 예, 예. 네. 그러면 그 저기 새 앨범에서 좀 가장 반응이 좋은 곡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Never Silent인데요. 마지막 곡 그 4박자로 되어 있는 거. 그렇군요. 예. 역시 그러니까 4분의 4박자가 우리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쉽게 느낄 수 있는 박자라서요. 네, 그런 것 같아요. 4분의 4박자. 네, 네. 좋습니다.
자, 9월 햇살 음악 공방의 주제가 이제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 네, 열매. 열매하면 이제 뭐 저는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이제 결실, 결과. 네, 뭔가 이제 그게 결과로서 잘 가꾸고 해서 이제 열매가 나오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연주가들이 무대에서 연주하는 모든 음악이 결국은 오랜 연습 끝에 나오는 그런 열매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열매가 이제 잘 나와야 되는데 민영치 님께서 이제 장구를 네. 정말 오랜 시간 하셨는데 그때 연습하던 시절에 이야기가 좀 궁금해요. 그때 어땠어? 어땠어요? 저는 장구는 연습을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사실. 그래요? 왜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일본에서 설장구를 배우면서 그리고 공연이 좀 많았어요. 행사가 많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연이 워낙 많아서. 네네네네네네. 아. 실천인 있잖아요. 실천이 네. 연습처럼. 어. 연습도 실천처럼. 어, 실전 그, 실전. 네, 그렇게 실전처럼. 해온 것 같아요. 근데 머릿속에서 늘 트레이닝 하고 있죠. 근데 그거는 저의 습관이라서. 네. 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걸어 다녀도 저는 뭐 집안일은 설거지를 하지만 네. 예를 들면 설거지 하면서 박자를 쪼개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몰라요.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자동으로. 예예예 예, 예, 예. 그 걸어가면서도 예, 예, 머릿속에서는 네. 계속 연주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맞추면서. 걸어가는 이 발걸음 소리가 예. 정확해요. 아. 일정한 박자거든요. 급한 일이 생겨도 그렇게 걸어갑니까? 아, 급하면 뭐 이렇게 뭐 이러지만 예. 보통 걸어갈 때는 일정하게 걷기 때문에 이때 연습하면 돼요. 박자 연습은. 어. 그리고 아, 걸어 다니실 때 박자 연습을 해요? 네네네네. 그러면 이 최고의 연습이죠. 아. 예. 그리고 뭐 쇼핑할 때 이럴 때는 휘파람으로 산조 불고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생활 속에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말은 연습실 들어가서 악기를 두고 연습을 많이 안 했었다라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평소에 생활 속에서 장단을 맞추면서 네네네 그게 트레이닝이 되는 것 같아요. 음악에서 네. 장단 우리 특히 국악의 장단은 참 중요한데 네네 우리 삶에 있어서도 저는 장단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예, 우리 뭐 가까운 가장 뭐 아내분과의 장단도 좋아야 될 것이고 친구들하고도 장단을 잘 맞춰야 될 것이고 예, 일을 잘 됐을 때 또 야 이번에 참 우리 장단이 잘 맞았어 맞아요 예, 이런 말을 하듯이 네네. 참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그 민영치님하고 저하고도 또 장단을 또 잘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나 좀 너무 가끔 뵙는 게 좀 아쉬워요. 좀 맞아요. 자주 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한 달에 한 번이라는 거는 조금 아쉽네요.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예. 그 어떤 그 장단으로 어떤 곡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새 앨범 속에 있는 건데요. 네, Logic of 24라는 제목이지만 네. 이거는 첫 곡에 실려져 있고 뭔가 이렇게 없는 거 무의 상태에서 차차차차 뭔가가 탄생해서 네. 열매가 피기까지 폈다를 느끼시면 좋고요. 근데 이거를 경기 도당굿에 있는 24박, 아, 팔버들의 24박이라는 가락을 응용해서 아 그래서 로직 오브 24 네네네 그래서 그 또 그 패드 효과음을 이씨 같이 연주를 해봤어요. 그런 곡입니다. 그거를 오늘 이거 녹음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 생으로 네. 네.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 생으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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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이 음악을 선곡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열매잖아요. 열매라서. 네, 네, 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걸 들으면서 네, 네. 뭔가 이렇게 처음에는 같이 이렇게 딱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 음악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네, 네, 네. 뭔가 결실을 맺는 그렇죠. 열매를 맺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 예 네. 여러분들도 같이 오늘 네.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요 이 곡을 들으면서 감상평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0302 100원에 50원 유료 문자로요. 아 어땠다 느낌이 참 나는 이렇다 여러분들의 각각의 감상평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로직
오브 24 오늘 생으로 네. 네, 전문 용어 나왔네요. 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가시죠. 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저는 이게 생각이 나는데 시작도 뭔가 막 기대가 많이 돼요. 네. 전주 부분도 네. 앞부분도 아 뭐가 막 나올 것 같은 느낌. 네네. 예, 뒤에는 굉장히 또 스피드가 빨라지면서 네. 열매가 예. 다발로 나왔네요. 아 나왔어요. 네 열매가 고맙습니다.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의 감상평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자 우리 민영 씨님이 방금 생으로 생 라이브로 직접 공연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제가 말씀드릴 점이 있는데 오늘 우리 민영 씨님이 본인의 장구가 아닙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네네. 네, 네. 예. 그런데도 이렇게 신기에 가까운. 아, 연주를 보내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예. 그 저번 주에 제가 차가 고장나서 예. 카센터에 막혔어요. 예. 근데 집에 오긴 왔어요, 차가. 오. 근데 열쇠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열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우리 와이프 차를 타고 왔지만 악기가 제 차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 차를 못 가져왔어요. 오늘. 꺼낼 수가 없군요. 예. 그래서 국악방송 네. 악기를 좀 빌렸습니다. 네. 네. 우리 방송국에서 좀 빌려드렸는데. 네, 네. 뭐 악기 저 관리 상태는 괜찮습니까? 네, 네. 역시 아 명희는 진짜 아니요. 이 악기 탓을 하지 않네요. 소리 뭐 안 좋 안 네. 좋으셨어요? 아니 너무 좋았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냥 본인 거 같으세요. 네, 제가 그 끝나고 좀 관리해드릴게요. 좀 만져주십시오. 네, 네. 예, 예. 2745님께서 온전히 장구 소리에 집중이 됩니다. 색다른 분위기네요. 맞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아, 정말 우리 민영진님은 이제 그 우리 햇살 공방에 나오셔가지고 연주를 이제 종종 해주셨는데 연주할 때 정말 다른 분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말할 때랑 좀 달라지는. 말을 못한다 이거죠? 아니 아니요. 거의 무아지경에 빠져서 아, 네. 예, 연주를 하시기 때문에 예, 정말 다른 분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햇살 음악 공방 오늘은 타악 연주가 우리 민영치님이 오랜만에 오셔서 또 즐겁게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음악에 쓰인 장단을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도 단굿 맞죠? 경기 도당굿. 예, 네. 경기 도당굿. 네. 장단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경기 도당굿에 나오는 중간쯤에 나오는 팔보들의 24박이라는 네. 리듬입니다. 근데 24박은 뭐냐면은 8분의 12박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네. 그거를 빨리 몰아쳐서 그러니까 두 배로 24. 12의 두 배. 12의 두 배로 24로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24개. 24개를 계속 머릿속에서 세시면 되고 군다 따따 이걸 다 24로 만들면 됩니다. 연주가 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네요. 빠르면 또 빠른 느낌이 있고요. 있죠. 네. 네. 느리게 쳐다 궁따 그건 조절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궁따는 한 손으로 치지만 이거는 두 손으로 덩덩덩덩덩덩덩덩정정정정정정 이렇게 두 손으로 쳐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서 팔을 뻗어야 됩니다. 팔을 그러니까 피고 예. 쳐야 돼요. 그래서 팔뻗을의 24라는 이름이 지워졌다고 하네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팔보들의 24박이라는 좀 복잡하고 근데 멋있는 가락이에요. 네. 이 굿장단이 좀 더 어렵습니까? 굿장단이 어렵죠. 네. 이게 언제 누가 어떤 분이 만드셨는지 세계적으로 봐도 이거는 너무 복잡하고 완벽한 음악입니다. 어렵다. 네네. 네. 복잡하고 어렵고 완벽한 거를 하셨네요. 제가 그러니까 아직은 미광성이지만 뭐 열심히 해봤어요. 네, 이렇게 겸손하십니다. 그 저 굿장단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 많죠. 네. 어떤 것들이 좀 차이가 있을까요? 크게는 동해안 별심 굿이 있고요. 네. 그 남해 굿이 하나 있고 진도 시킨 굿도 있고요. 근데 어떤 굿은 리듬이 강하고 장단이 강하고 어떤 저 진도 쪽은 멜로디가 강하고요. 네네네. 노래 가사 이런 것들이 좀 슬프고 남도 쪽으로 되어 있고요. 네네네. 네, 동해안은 타악기가 네. 리듬이 강합니다. 완전 달라요. 네네네. 네. 요즘 그 저 젊은 음악가들이 이제 굿장단 음악을 소재로 창작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네. 굿장단 네. 현대적으로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비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현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옛날부터 국악을 현대화랄까요? 현대 사람들한테 소개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은 우리나라 국악을 그대로 연주를 하면 조금 졸립고 지루하고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우리나라 국악 산조든 뭐 정악이든 구 음악이든 이렇게 분해를 좀 해보고 분해를 해서 군데군데 이렇게 좋은 부분만 뽑아서 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퍼즐처럼. 그런 작업을 하면서 다른 서양 악기하고의 또 융합을 시키면서. 네. 그러니까 저의 작곡의 비결을 말해버렸네요. 네. 네네. 네.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근데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이 멜로디를 또 새로 조금 건드려서 조금 그러니까 새로운 멜로디를 개척하시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네. 근데 아직까지 젊은 분들도 많이 그 하고 계시지만 저의 불만은 뭐냐면은 네. 히트곡이 별로 없다. 네, 히트곡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근데 뭐 이날치 분 같이 해도 좋고 그건 하나의 방법이고 네. 다른 또 히트곡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저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네. 젊은 분들은 우리보다 감각이 새로우시기 때문에 더 기회나 찬스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뭐죠 저기를 시도를 많이 해보시고 네. 한 100개 1000개 하면은 한 곡 전도 히트곡이 나올 거예요. 네. 그렇게 각오를 하셔서 만드시면 어떠실까? 각오를 그렇게 하면은 좋은 곡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 요즘 젊은 음악가 분들에게 또 선배로서 이렇게 또 조언도 해주셨는데요. 자 여기서 감상 음악 한 곡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카포는 어떤 음악이에요? 다카포가 어떤 음악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들어보고요. 네, 들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다카포 네.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가시죠. 네, 다카포 다 듣고 왔습니다. 자, 생각나셨나요? 네네. 어떤 음악이? 생각났습니다. 예, 예. 네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이거는 경기 도당굿의 올림체를 사용해서 다카포라는 영어가 제가 지금 아침이라서 그런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뭐 다카포 리피트의 하나의 그 영어지만 여기서 다카포 하자라는. 그 악보상에 네.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너뛰는 거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프랑스어인지 이탈리아어인지도 지금 잊어버렸고요. 라틴어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숫자로 5라는 거죠. 아니요. 다카포는 다카포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로 가자. 아, 그런 뜻이에요. 네, 리피트 같은 거예요. 리피트 하나에. 네. 그런데 그러니까 다카포 5는 뭐냐면 올림 다카포 5. 예. 다카포 5의 5는 뭐냐면은 네. 올림체가 5박자로 되어 있어서 아, 그래서 박자를 뜻하는 거군요. 앞서서 얘기하셨듯이. 그렇게 지어 봤습니다. 그리고 다카포라는 듣기가 좋잖아요, 말에. 네. 저는 주로 뭐지? 이론적인 이미지 말고 귀로 다카포. 예. 이쁘잖아요. 네. 예. 들었을 때 이뻤을 때 그 제목을
네, 이번 제목은 이쁘지만 음악은 조금 어둡고. 아 저는 음악 들으면서 네. 약간 뭐 이렇게 영화 음악 같은 느낌. 아 그러셨어요? 예, 영화 음악 같은 느낌 듣고. 예. 그리고 뭔가 이 초원의 어떤 느낌이 초원이 앞에 펼쳐지고. 예. 라이온 킹 같은 느낌도 와우, 들고. 라이온 킹이 이렇게 초원을 내려다보는. 자 그러면 지금 다시 라이브로 한 번 더. 네.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준비되셨습니까? 예, 예. 네. 네. 자, 라이브로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오늘 네. 에너지를 다 쏟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 이 정도 가지고는 아닙니다. 아, 하긴 뭐 가장 많이 연주하셨을 때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하죠. 2시간요? 네네네.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이렇게 좀 굉장히 하실 때는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네. 가벼운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아, 지금 땀도 없으시고. 뭐 이 정도는. 네. 시작이니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이게 저... 라이브로 이제 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녹음한 거 들을 때보다 더 좀 생동감이 넘치고 네. 예, 그리고 또 연주할 때 그때그때마다 또 느낌이 다르시잖아요. 같은 곡이어도요. 맞습니다. 저 네. 똑같이 못 쳐요. 네. 아, 그러니까요. 네. 예, 들으실 때도 항상 그런 거 느끼세요? 내가 직접 치면서 아, 오늘 또 느낌이 다르네.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똑같이 하지 말아야지라는 이게 또 아, 나 뭐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재즈 하시는 분들하고 네. 생각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국악이 그런 요소가 있어요. 네. 똑같은 맞아요. 거 보여주지 말아야지 이런 것 좀 있어요 저는. 네. 음악도 그렇고 뭐 대중 가수들이 네. 자기의 히트곡을 수십 년 부르는데 그렇죠. 그 무대 무대마다 다 달라요. 조금씩 조금씩 변형을 네. 시키시죠. 느낌이 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민영치님하고 즐겁게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네. 라이브로 연주도 함께 들었습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는 이제 민영치와 패닉이 함께한 그 어릿광대의 새 아들들 오늘 준비해 주셨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작업하게 된 거예요? 패닉하고? 저는 90년대죠. 90년도 후반에 네. 우리나라 K-POP 하시는 분들하고 많은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 속에 이문세 씨도 계셨고 신해철 씨도 계셨고 그 이적 씨가 그 쪽하고 친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소배가 돼서 패닉하고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네.
끝곡으로 지금 이 곡을 들려드릴게요. 네네. 민영치와 패닉이 함께한 그 어리깡대의 새 아들들에 대하여. 제목이 참 기네요. 자, 오늘 끝곡 전해드리면서 우리 민영치님하고도 즐거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햇살 반짝, 마음 활짝, 오늘도 행복하세요!